예, 오늘은 시금치 식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시금치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하고 같이 섞어서 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풋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거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럴 땐 일반적인 믹서에 하실 때는 물을 넣고 같이 꼭 하셔야 돼요. 이것도 저도 물 조금만 넣어도 되는데 그대로 넣고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거 갈아야 돼요. 재료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특별하지 않아요. 크진 않은데 한 번에 안 되니까 이거 두 번 해야겠습니다. 물 이렇게 꼭 섞으셔야 돼요. 시금치만 하면 안 돼요. 예, 이게 뭐 완전히 갈리진 않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풋 프로세서 살려면 좀 좋은 거 사서, 이거 좀 비싸지 않아서 그런지 완벽하게 갈리지 않는데요. 시금치 입자도 같이 넣으세요. 우선 시금치랑 물 섞은 걸 먼저 넣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트 넣겠습니다. 밀가루 넣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금, 설탕 그냥 넣을게요. 예, 조금 섞어주고 돌릴게요. 버터는 항상 빼놓으세요. 빵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 버터를 같이 넣고 하면 안 돼요. 버터가 처음부터 같이 넣고 반죽을 하게 되면은 버터가 막을 형성해서 반죽에 수분 흡수가 안 돼. 그럼 글루텐 발생시키는 게 오래 걸려요. 그럼 반죽이 뜨거워져요. 돌리겠습니다. 빨리 돌리지 마세요. 처음에는 저속으로 돌려요. 저속으로 한 3-4분 하세요. 절대 버터 먼저 넣으시면 안 돼요. 버터는 꼭 글루텐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넣으셔야 돼요. 이게 수화 단계라고 저희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밀가루랑 수분이, 밀가루의 수분이 흡수되게 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고속으로 돌리게 되면은 수분이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속으로 돌리면 계속 글루텐이 발생하면서 끊어져요. 그러니까 저속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실 땐 밀가루도 항상 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섞였을 때 그 되기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봤을 때 너무 되다 그러면 물을 조금 더 넣고요. 시금치가 아주 곱게 갈리지 않아도 조금 될 수도 있어요. 시금치가 덜 갈려도 조금 된 듯해서 물 20g만 더 넣겠습니다. 물이 모자르면 물 빨리 넣으셔야, 빨리 넣으셔야 돼. 나중에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글루텐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는 수분 흡수를 잘 안 하게 돼서 물 넣으실 거면 저속였을 때 빨리 넣으셔야 돼요. 저희가 배합은 올릴 때 조정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이제 어느 정도 글루텐이 형성이 됐어요. 이렇게 실 같은 게 조금 보이죠? 그죠? 네, 이제 어느 정도 나와서 버터 넣겠습니다. 이 시금치 식빵은 간식용은 아니고 샌드위치용이나 토스트용으로 적당한 거예요. 네, 버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빨리 돌려볼게요. 예,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글루텐 아직 안 잡혔어요. 이제 잡아가는 단계예요. 네, 중간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늘어나는데 아직 막이 생기진 않았어요. 한번 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예, 아까보다는 좀 늘어져요. 근데 막이 아직은 두꺼워요. 조금만 더 할게요. 관건은 지금 반죽 온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지문이 보여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늘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예, 이 정도까지면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반죽이 좀 온도가 높아요. 온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온도가 지금 거의 30도까지 됐거든요. 여러분이 반죽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키친에이드의 양을 조금 제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서는 가능하면 26도 넘지 않게, 25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온도가 높으면 이론적으로는 1차 발효를 좀 적게 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 룰대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반죽 상태는 괜찮아요. 반죽은요. 1차 발효할게요.
그래서 1차 발효는 몇 분 걸리는지 저도 몰라요. 일단 저희가 시간은 재보고, 저기 실온은, 여기 실온은 23도예요. 그래서 몇 분 걸리냐는 보자고요. 꼭 두 배로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실온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늘 반죽하면서 조금 온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 40분 되는데 1차 발효 충분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발효 시점은 정확히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더 빠르지, 두 배 된다고 이렇게 눌렀을 때 다시 올라와야 된다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거는 조금 온도 높아서 좀 빨리 됐어요. 그래서 요 반짜리 식빵 틀에다 넣을 건데 한 하나에 520g 내외로 넣어 볼게요. 그러니까 한 260g짜리를 두 개 넣을게요. 뭐 반죽은 이렇게 별 문제 없어요. 이렇게 놓고 260g 넣을게요. 분할하고 벤치타임 잠깐만 줄게요. 벤치타임을 왜 주냐면은 뭐 글루틴이 손상되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도 벤치타임을 안 주면 글루틴이 단단해가지고 밀리면서 글루틴이 찢어져요. 그래서 벤치타임을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브로시 같은 거 버터 많이 들어간 거는 그냥 바로 해도 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벤치타임이라는 건 글루텐 손상 그 이론 그런 거보다도 여러분이 글루텐이 찢어지지 안케 하려면 벤치타임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뭐 살짝 덮어놔야 되죠. 덮었다가 10분만 벤치타임 줬다가 수행하겠습니다. 잠깐 이따 뵐게요. 네, 지금 15분쯤 됐는데 이제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벤치타임은 어느 정도 주냐 그건 너무 신경 쓰시지 말고 본인이 봐서 밀었을 때 찢어지지 않을 정도면 그때 하시면 돼요. 하려고 근데 만약에 찢어졌다 그러면은 좀 더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손으로 해도 되는데 일단 밀대로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한쪽에서 밀어주고 반대쪽에서 밀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좀 작은 거예요. 요 한 칸짜리 여기다 넣을 거예요. 아, 얘가 작은 게 아니고 한 덩어리예요, 얘는요. 여기 민대로 안 가고 자꾸 쫓아오르는 거는 탄력이 조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1차 발효나 벤치타임은 가능하면 조금 적게 하려고 그래요. 얘건 좀 큰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다 비슷하게 놓고 한번 볼까요? 이쪽 걸 먼저 했으니까 성형을 그냥 편하게 하세요. 한쪽으로 해주고 요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렇게 접어만 주세요. 조금 납작, 덜 납작한 걸 이렇게 한번 쳐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놔주세요. 그래서 지금 탄력이 상당히 좋아서 잠깐만 있다 할게요. 얘는 큰 거예요. 얘는 좀 넓게 할게요. 그래서 얘부터는 성형을 밀대로 안 하고 손으로 해볼게요. 공기 충분히 빼세요. 그 다음에 마르만 주세요. 좀 끝에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편하게 하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끝을 살짝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씨임을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끝을 이렇게 해주시고 끝부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요건 좀 큰 거예요. 요거는 그 요 파운드 틀에다 넣을 거예요. 그냥 크게 넣을게요. 이거는요. 요건 버터칠 한 거예요. 이게 말린 부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바깥쪽으로 가게요. 이것도 말린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게. 이거 하나짜리도 넣어보고요. 그래서 이거 넣은 다음에 손으로 살짝 눌러주세요. 그래서 좀 평평하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얘는 전체에다 넣을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거 빵판에다 넣고 발효를 시킬게요. 발효시킨 다음에 구울 때 다시 꺼낼게요. 얘 이제 다 부풀어서 그 우유만 칠해가지고 부을게요. 계란물 칠은 안 하고요. 그 거의 위까지 올라왔을 때 하시면 돼요. 계란물 칠하는 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계란물 칠보다 우유물 칠이 더 맛도 깔끔하고요. 깨끗이 나와서 전 주로 우유물 칠을 선호해요. 이거 샌드위치용이나 부페용으로 할 때도 색도 예쁘고 잘 나오니까 그대로 해보세요. 그대로 나올 거예요. 네, 그럼 굽겠습니다.
네, 일단 30분 맞춰 놓겠습니다. 네, 거의 40분 가까이 불었습니다. 빵은 네, 나왔으니까 빼낼게요. 빵에 나오면은 이렇게 탁탁 쳐낸 다음에 빼내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살살만 치세요, 그러면. 예, 일단 이렇게 나왔고요. 한번 속에 한번 볼까요? 한번 잘라봐 줄게요. 예, 이렇게 나와요. 지금 뜨거운 거 나왔, 그 바로 잘라서 이렇게 좀 슈링크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드실 수도 있고 샌드위치용으로 드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저희가 식은 다음에 한번 다시 잘라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예, 일단 요건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뷔페식이나 토스트도 다 상관없고 모든 데 이렇게 살짝 색깔 난 거, 예쁘게 난 거 필요하실 때는 이거 쓰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조금 많이 구워진 것 같은데 한 40분 정도 구우시면 무난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이 두 분이 최초로 업적으로 보는 사람인가? 네. 아, 학생 둘이 대전에서 구경한다고 왔는데 이마리 학생은 스마트폰만 보고 그리고 권현진은 열심히 보는데요. 있습니다. 스마트폰 계속 봐요. 괜찮아요.